한 번은 선교지에 나갔다가 잠시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을 뵙고 제가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어리둥절했더니 그분이 얼른 대답하기를 목사님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모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살겠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물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는데 그런데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살겠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톨스토이의 단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이 떠오르면서 이내 그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 답이 딱 올라오기를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산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산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배로 삽니다. 그것도 혼자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바로 그 예배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차이가 많아요. 혼자서 물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최소한이에요. 겨우겨우란 말이 해당되는 정말 안간힘이란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것은요 정말 달라요. 거기에는요 혼자 예배하는 데는 결코 없는 어떤 그런 능력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영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답은 바로 예배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찬양, 함께 드리는 기도, 말씀 앞에 함께 드리는 결단,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교제, 바로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이 중요한 비밀이 너무나 귀하게 잘 나타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요, 특히 사도행전 전반부는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거기는요,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한 이야기거든요. 이 땅 가운데 좀 본격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바로 뭐냐?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도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 어떤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모습인가?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는, 교회는 이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산다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산다. 2019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바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 함께 예배하는 바로 그것.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영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 예배할 때 성도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순간에 영이 살아나면서 말이죠.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흥황 즉 리바이벌이죠. 진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예배를 보면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예배 공동체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를 살리는 예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배, 그건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성도가 존재로서 서로가 우일과 되고 힘이 되는 바로 그런 예배다. 성도가 존재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바로 그런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함께 예배한다는 자체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 사도들이 노임에, 네,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살기 등등한 위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각종 공격을 받으면서 마지막 협박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풀려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놀랍게 감동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렇게 정말 죄와 싸우다 보면 정말 피할 수 없이 마음이 지치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도 정말 감정 소모를 많이 했고요, 정말 영적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그래서 놓이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동료에게 간 거예요. 동료. 자, 동료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건 헬라어로는 이디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디우스란 말은요 형용사 이디오스에서 왔어요. 근데 이디오스는 무슨 뜻이냐? 그건 자기 자신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디우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 내 사람들. 내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 우리 편.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정말 그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정말 영적으로 고갈되고 힘들었던 그 사도들은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왜? 거기 가면 힘을 공급받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위로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도를 살리는 예배, 교회를 교회되는 예배는 무엇보다 바로 이런 예배가 바로 그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정말 그래서 능력을 받는 바로 그런 예배 말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좌우를 옆에 사람 보세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좋지 않으세요? 예.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십니까? 예. 예. 여러분, 좋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내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들이 모이지 않아서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신앙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모인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좋아야 돼요. 정말 그런데 만약 내가 안 좋다, 기분이 막 나빠진다, 짜증난다, 이것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럼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참된 교회는요, 정말 참된 아름다운 예배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모여서 너무 은혜가 된다, 그거라고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니까. 이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간증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간증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예배.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한 간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정말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했는지, 그 간증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정말 소리를 높여 전심을 다해서 정말 힘이 나니까 그렇게 감동적으로 함께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살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배예요. 진정한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저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밖에서 인사할 때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말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그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 힘이 납니다 이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 번은 그 성도들이 나가면서도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좋아서
주님 제가 오늘 한 건 했군요. 네. 잘했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줄 아느냐. 네. 물론 마음, 가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성도들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너를 힘내라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다. 네가 안 그러면 빌빌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통해서 내가 너를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시키고 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정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 아니에요? 정말 참된 교회는 바로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힘이 나는 바로 그런 교회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정말 진짜 교회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 여기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쭉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 찬양하는 것과 함께 찬양하는 것은 정말 달라요.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함께 기도하는 건 정말 달라요. 그냥 느낌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차단합니다. 요즘요, 떼창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떼창 아시죠? 예.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요 떼로 부르면 그럴듯하다 그 말이에요. 예, 노래 참 못하는데 떼로 부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힘이 있어 보여. 세상 노래도 하물며 그런데 정말 찬양을 함께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그냥 힘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에너지가 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나타나는 바로 전형적인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사야를 보면 이게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랍 천사들이 날면서 막 찬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들이 찬양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사도행전과 똑같은 일이 나요. 우리 이사야 6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거기 특별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성경은요 정말 이 진동한다고 요동한다고 말이죠. 지진이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있는 영적 에너지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충전하는 것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살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정말 진짜 교회의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예배. 우리 29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처럼 홀로 신앙을 결단하고 홀로 신앙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주만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어떤 고백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정말 그것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답긴 하지만 그러나 비장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애처로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 안타깝까지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함께 헌신하면
함께 결단하면 그 에너지와 아름다움 역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이야기죠. 그렇죠? 너무나 충만합니다. 31절 보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정말 그냥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결단하니까 말이죠. 서로의 헌신이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결단이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특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전도서 4장 12절 그 말씀처럼 정말 이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벌어지는 어떤 영적인 공격을 갖다가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혼자는 못 이기는데 같이 하니까. 뭐 멀리까지 가서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200일 성경 통독, 여러분 아시지만 성도들이 성경 통독한다고 결심하면요 마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든요. 그 가만두는 마귀가 없어요. 어쨌든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바쁜 일 어려운 일 막 해가지고 절대 읽을 수 없도록 말이죠. 막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결단하고 했으면요 아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못 버텨요. 그런데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 성도를 살리는 예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배는요 함께 하는 헌신과 결단의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인터넷과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미디어 같은 어떤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됐느냐? 이제 사람과 직접 교제하는 것을 안 하게 됐어요. 저는 특히 그 SNS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한 게 SNS가 뭐예요? 그게 말 그대로 뭐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혹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그 SNS 때문에 소셜이 사라졌어요. 말은 소셜인데 소셜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트워크인데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점점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점점 고립되기 시작하는 이야기밖에 없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앞에 있는데도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대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해요. 그냥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직면하고 마주대어서 하는 것을 두려워해. 관계 맺기를 무서워해.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전 사람보다 훨씬 더 사실은 무력합니다. 외로워요. 결정적으로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집스럽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그 예배의 은혜, 축복을 정말 함께 모여만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 역사를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키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함께 모이는 게 교회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성도는요 속성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아니에요. 무리도 짜서서. 여러분, 정말 그래야 능력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이 말씀에 그날이 바로 어떤 시대보다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가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 정말 함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교회 모습을 이루고 말씀이 힘이서 흥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가? 예, 예배로 삽니다.
예배로 되어집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함께 고집스럽게 예배함으로써 정말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